네, 80년대를 주름잡던 소방차 정원관 씨가 재혼이 아니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. 왜일까요? 사진을 보니까 저 연구랑 좀 닮았죠? 형님, 해명 들으러 한밤이 갑니다. 8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인기 그룹 소방차의 정원관, 그의 결혼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예비신부는요, 깜짝 놀랄 미모의 소유자, 잠시 후 한밤에서 공개하겠습니다. 정원관 씨가 공개해요? 참가를 갔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못 갈 줄 알았는데 축하드려요 형님. 야, 형님 진짜 가는구나. 정말 가는 거 맞죠? 가야죠. 장가 간다 어때? 살까지 빠지셨어요? 이 마음고생이 최고인 것 같아. 살 빠지는 건. 아니 정말 결혼은 한 번이 맞는 것 같아요. 야,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. 주변에서는 원관이 형 재혼하는 줄 알고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랬더니 또 하냐고 그러고 청첩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몇 번째 하는 거야 도대체. 그래서 아, 저 아니에요. 내가 그러고 그랬어요 정말로. 이거 보세요. 아이 꼭 티를 꼭 냈어요. 아이고. 최초 공개 예물 커플링입니다. 안 내도 예? 에이 큰 거 하면 안 되지. 예. 그리고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아, 예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. 청첩장 좀 보여주세요. 청첩장. 경건하게 보세요. 경건. 아, 오늘 처음 많이 보여주시네요. 당신 아래가 꽃군을 바로 평생 있을 자리라는 뜻입니다. 나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죠. 결혼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혼자 사는 줄 알고 지냈어요.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셨어요? 운명이네, 운명.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예뻐요. 여러분 여기 보세요. 예비 신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. 정말 예쁘죠? 정원관 씨가 반할 만합니다.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.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. 나이 차이가 몇 살 납니까? 뭐 일반 분들 하는 그런 나이 차이보다는 조금 더 나지. 조금 더 나고. 지금 한 17년 정도 나. 17년 차이. 좀 약간 세대 차이 같은 거 좀 느끼세요? 아, 전혀 없어요. 정원관 씨는 없는데 그렇지 결혼하실 분이 있겠죠. 그분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, 저랑. 난 어린데.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? 인문학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박사하고 있어요. 그럼 결혼하고도 계속 그런 공부하면 또 학비를 대주셔야 되는데. 저는 교수 남편이 되는 게 꿈입니다. 와, 외제 왕 되겠어요. 장모님께서 보더니 뭐래요? 우리 딸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. 어머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 것처럼 저를 대해주셔서. 소방차 팬이셨죠. 소방차의 정원관 씨인데 안 친하겠어요? 장모님은 팬이셨겠지. 아니 그런 건 아니죠. 그녀 얘기 이런 거 좀 불러줬어요 장모님한테? 장모님은 댄스 뮤직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계속 다른 인터뷰를 거절했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장모님의 역할도 컸다면서요. 반려자 되실 분한테 또 이렇게 좀 전화들 오고 하니 딱 한 군데서 그냥 많은 얘기를 해서 그냥 끝내자라고 장모님이 그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우리 기사에 A양이라고 이렇게 나가지고 또 그것도 서운했다면서요. 전화해서 그러잖아. 오빠 나 A양이야. 나 A양. 형수님하고 저 통화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돼?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단독 공개 예비 신부 전격 인터뷰. 형수님 안녕하세요. 원관이 형 어디가 이렇게 좋은지 한마디만 좀 듣고 싶어요. 잘 좋으세요? 달달하세요. 근데 왜 이렇게 이쁘세요? 아니요. 원관이 형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분에게 딱 영상 편지 하나 띄운다면? 결혼해서 끝까지 이 생에 다할 때까지 똑같이 사랑하도록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.